대승사 윤필함은 대승사 사적에 따르면 고려 우왕 6년 각관대사가 세웠다고 한다. 나무로 만든 작은 불상에 금칠을 했기 때문에 불상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얼굴은 계란형으로 조선 후기 불상 양식과는 다르며 목에는 세 개의 주름이 뚜렷하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입은 옷은 비교적 단조롭게 처리되었다. 이 불상은 두터운 한지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감실 안에 모시고 있었는데 이 감실은 불상을 만든 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경 대승사 윤필함 신중도는 1820년 4월 초파일에 맞추어 윤필함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일반 서민들의 시주자로 조성되었다. 이 신중도는 세로 159cm, 가로 114.5cm 크기의 불화이며 가로 폭 40cm 정도의 비단 내폭을 이어 붙인 세로로 긴 바탕면에 그려진 것이다. 상단에 제석천과 범천이 합장을 하고 중단에 위태천, 중, 하단에 신장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불화는 수화승 두 찬, 유입 조성한 것으로 보조화승으로 보이는 두 번째 화승은 화면 방락으로 인하여 이름을 알 수가 없다. 수화승 두 찬은 1781년 쌍계사 대법당인 LT 3세 불도엔 GT에서 처음 나타난다. 승윤이 수화승으로 조성한 것으로 두 찬은 보조화승 소임을 맡았으며 이후 두 찬은 희봉, 홍안, 수연, 신겸 등이 조성한 불화에 보조화승으로서 나타난다. 현재까지 두 찬과 관련하여 전하는 기록 가운데 수화승으로서 불화를 조성한 것은 대승사 윤필한 애누물정 39, 신중도 애누물정 39가 유일하다. 이 작품은 19세기 전반 사불산화파의 전형적인 화풍을 따르고 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홍안, 신겸 등으로 이어지는 작가들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문경 대승사 윤필함 3층의 형석탑은 옥계석의 층급 받침이 없이 복화판의 문양을 띠고 있는 것은 이 탑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으로 이러한 양식은 흔치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옥계석 내면의 귀퉁이의 풍경을 달 수 있도록 작은 홈을 만들어 화려하게 보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풍경을 단 흔적이 옥계석 내 귀퉁이에 각각 두 곳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윗면에도 구멍이 있어 각각 세 곳에 구멍을 뚫은 형태이다. 기단부는 자연 암반을 이용하였으며 상층 기단의 크기가 초층과 1층의 옥계석보다 작아 균형감이 낮아 보인다. 표면부는 오랜 세월의 풍화로 인해 세부적인 문양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상층 기단부에도 네 귀퉁이마다 부드럽게 곡선을 만들었고 문양을 통해 고급스런 이미지를 부각하려 노력한 것 같다. 탑의 각 부재별로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어느 시기엔가 도궤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층 옥신석과 옥계석 사이에는 10cm 내외 크기의 자갈로 괴어져 있으며 3층 옥계석은 옥신석과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도 이 탑의 특징이다. 따라서 윤필함 3층의 형석탑은 전체적으로 일반 석탑 양식을 벗어난 다양하고 독창적인 석탑의 변화 양상을 가늠할 좋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문경 대승시 윤필함 3층 석탑은 기단부의 복련 장식, 기단부 상층 기단 면석에 3개 연속의 탱주 모각, 1층 탑 신석 남면에 조각된 문비 등이 특징이고 이를 현존 탑과 비교하면 건립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추후 마당에 묻힌 기단부를 노출시켜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기단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층 탑 신석이 멸실된 상태이나 잔존 1층 옥계석 상면의 탑신 받침 규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3층 석탑으로 추정된다. 윤필함 3층 석탑은 특이한 기단 구조와 문양, 상층 기단부 면석 탱주의 3단 구성, 상대갑석 윗부분의 옥신석 받침 등에서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윤필함 3층 석탑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하층 기단 부분의 확인, 3층 이상 부분의 동일 암석을 이용한 복원을 통하여 탑의 원형을 재현해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필함 3층 석탑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확립된 양식에 고려시대 석탑의 창작성 및 예술적 특성이 가미된 3층 석탑으로
제작 당시 석탑의 양식과 구조를 밝힐 자료로 인정된다.